7월 16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7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두 개의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985헥토파스칼과 968헥토파스칼의 중심기압을 가진 이 두 태풍은 7월 23일 오후 4시경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강력한 태풍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쳐진 태풍은 더욱 강력해져 중심기압 952헥토파스칼의 3호 태풍 개미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후 이 3호 태풍 개미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 945헥토파스칼의 중심기압을 기록하며 일본 큐슈 지역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7월 25일에 이 태풍이 931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한국 또는 중국 산둥성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예보와 대비를 위해서 기상 상황을 우리는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이 3호 태풍 개미에 대한 예측은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다른 태풍 예측 기관들에서는 이 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일본 큐슈를 거쳐서 중국의 산둥성 방향 혹은 한국의 제주도 방향 혹은 대한해협을 통해서 이 동쪽으로 움직이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남중국해의 열대저기압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7월 13일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베트남 인근 해상에 99W 열대요란이 발생했다는 표시와 함께 추적 감시를 시작했고 그 하루 뒤인 14일 일요일 저녁에는 9시 정도에는 TCFA 통보문이 발령이 되었고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99W 열대요란을 열대저기압 TD03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윈디를 보면 미국과 유럽 모두 태풍 예측이 좀 약해 보이는 없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윈디로 보자면은 태풍은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계속 보면은 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다바오 인근 지역에 91W 열대요란을 추적 감시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노란색 서클이지만 현재는 노란색 서클로 태풍 발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7월 21일 일요일 남중국해의 윈디를 보면은 태풍으로 보이는 동심원의 등압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3호 태풍 개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이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남중국해의 태풍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이유는 유럽과 미국 모두 현재 7월 16일 현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또한 대만 기상청의 예측 또한 태풍을 가능성을 현재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기상청의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날씨 예측을 보면은 7월 15일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대만에
남부와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에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오후에 간혹 내리는 걸 예상하고 있고, 오늘부터 21일까지의 예측은 오후에 지역적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소나기라든지 천둥, 번개 발생 가능성과 함께 대만 산악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북부와 중남부 지역에 고온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21일까지 태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에 3호 태풍 개미가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하지만 현재 이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후지호라 효과에 의해서 크게 태풍이 발달을 하여 일본 규슈와 중국 산둥성 그리고 대한민국 인근까지 대한해협 근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 3호 태풍 개미에 대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은 계속해서 똑같은 예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